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시행을 결정할 그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서 시행팀에 대해서 발의를 할 김남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잠시 뵙습니다. 저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투세 시행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투세 좀 논의를 할 때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산업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그 신산업은 따로 띄어내가지고 별도 상장을 해버리니까 결국 투자한 모회사는 주가가 크게 하락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 이미 많은 이익들이 유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해가지고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경우들도 있고요.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물산과 같은 건실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부당한 합병을 해가지고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2015년하고 2024년을 비교하면 미국에 빠져나간 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한 50배가 늘어났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제대로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특히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회가 먼저 화답을 해야 되는데 정부와 이제 국회가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그 분노를 이제 금투세 시행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먼저 그래서 국회하고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혁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투세는 이제 또 다른 자본시장의 이제 개혁의 방법입니다. 그동안 이제 금융 상품별로 뭐 어떤 경우는 배당 소득세를 걷고 어떤 경우에는 뭐 소득세를 걷고 어떤 경우는 또 증권 거래세만 걷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조세 체계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 굉장히 그 투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세금들을 좀 통일적으로 정비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금투세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자꾸 도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내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나 뭐 증권거래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비해가는 하나의 조세 정비 체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하는 상법 개정과 같은 그런 개혁과 금투세 시행과 같은 그런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개혁들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투세 패키지 보완 입법 이런 부분도 발의가 됐는데 잘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매 거래마다 그 세금을 이제 원천 징수를 해놓게 되면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본지 손해를 본지가 알 수가 없는데 먼저 걷어놓으니까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천 징수 방식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걷었던 세금 수익과 손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난 경우에 이제 과세를 하도록 하는 이제 나중에 확정 신고 제도와 같은 제도로 이제 그 조세를 걷는 방식들을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되면은 문제가 어떤 점이 발생할까요? 지금 이제 증권거래세를 계속 이제 줄여오고 뭐 그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 이걸 이렇게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유예해버리게 되면 이제 다시 그걸 다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세계적으로 이런 그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거래세 방식보다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그 금융투자 소득세 방식으로 다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그런 증권 거래세 방식보다는 금융투자 소득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쿠팡 이츠가 배달 그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일부 떴는데요. 과도한 기업 옥죄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이 획일적이라는 게 독과점의 전형적인 징후거든요.
신용카드 수수료만 하더라도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 받고 있고 중소 상인들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가격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이제 그 중개 수수료 체계라고 그러게 되면 그 이 상인들의 어떤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위 업체인 이제 배민하고 2위 업체인 쿠팡이츠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두 업체 모두 획일적으로 9.8%나 굉장히 고가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뭐 이 점은 반드시 좀 시정되고 획일적인 수수료 체계가 아니라 좀 다양화된 수수료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